되고 사랑하게 된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맘이 내 품에 안겨줄 텐데. 지금처럼 만 널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oh yeah. 내 모든 걸 가질 사람 너뿐이야. 색깔 좋아요. 아우. 야, 노래 잘합니다. 아, 좀 노래들을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하시네. 요즘은 잘해요. 요즘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90 시절에 조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춤은 좀 되지만 노래는 안 되는 아이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 돼요. 그때는 네. AR이었죠? 네. 아, 저희 네, MR도 그렇죠. 했습니다. MR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심지어 도전 천국 1회가 저희 우승이었어요. 그래요? 태사자가요. 태사자가? 예, 그래서 금을 받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예. 자, 다시 원미연 씨와 나비입니다. 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알리 365일. 아, 너무 좋아. 알리 씨가 원미연 씨 음색과 비슷하잖아요. 아, 원미연 씨가 하나요? 네. 와. 325일.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원미연 씨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우리 박준석 씨와 파스칼입니다.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뉴스 우리는 역시 90년대 최고의 스타였죠. 뉴스. 난 누군가. 느낄 수 있던 건 나의 거친 숨소리 하나일 뿐. 무너져버린 희망도 후회 속에 난 지내왔지.